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자 결단이었던 것인데 아직도 그 뜻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현실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지금 고위직 국가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정보 없이 저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서울의 소리를 운영하는 첫 번째 목표 하나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모든 일은 사전 예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일이 그렇죠. 일어나기 전에. 만약 북풍이 의련 국면이 될 거다 할 때 북풍을 일으키고 전쟁을 얘기하지 총선에 불리할 거라면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방송하는 건 자기들이 북풍 얘기를 하면 2010년에 이명박 정권이 전패했던 그런 총선 패배를 맛볼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우리가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한테 우리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런 짓 하면 총선에서 전패를 할 거다는. 제가 이 서울의 소리를 운영하는 첫 번째 목표 하나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뭐 대놓고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내심으로는 또 공개적으로도 그 우리 평화를 지키지 못한다면 길거리 가다가 그 즐겁게 노는 청년들, 아이들 이런 아이들 볼 때 혹시 전쟁이나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화 전쟁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고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2010년 5.2 지방선거 때 천안함 사건이 있었죠. 당시 이명박이 5월 20일 날 전쟁 기념관에 가서 천안함을 두고 북풍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서울의 소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안티 이명박이라는 단체로서 우리가 저기 신월동 지하 사무실에서 한 6개월 동안 1번 전쟁, 2번 평화 방송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알리지는 못했지만 그걸 민주당이 이 5월 20일 날 선거 시작하고 5월 23일 날 그걸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1번 그 당시는 국민의힘이 1번이었으니까 1번 전쟁 2번 평화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천안함이 일어났던 인천 지역에서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조리 다 국민의힘은 든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알려진 말은 웅진 군수 하나만 무투표로 당선되고 천안함에 일어났던 인천 지역에서 모든 시장부터 구청장 이런 사람까지 전부 야권에서 전부 당선됐습니다. 뭐 우리가 선거의 어떤 승리 패배를 떠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특집 방송을 기획하고 또 대한민국 뭐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건 요즘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그런 가자 지구의 전쟁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보수로서 잘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은 외국으로 도망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쉽지만 않고 재산이 많은 기득권 부자들 또 아파트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전쟁이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을 총선 날까지, 총선 날 아침까지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5년도 10월에 통일시킨다는 거. 두 사람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천공 얘기는 마주오는 열차가 딱 앞에 정지해서 그래야 통일이 된다. 그럼 뭐 계속 서로 네. 대치 상태를 강경에 가야 된다. 그래서 딱 한 번 만나서 통일이 되는 거다. 그러면 항공문서 조인뿐이 없지 않아요. 네. 전쟁을 해서 이제 지게 되면 항공문서를 서명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정부 부처 쉽게 말하면 극우 유튜버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저 광화문에서 자유북진 통일 세미나도 했답니다. 그 지금 공무원 무슨 개발 원장이라는 사람이 또한 발언 내용을 한번 보고 가죠.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자 결단이었던 것인데 아직도 그 뜻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미 핵협의그룹을 이루어냈고 이제는 핵의사결정과 실행의 단계로까지 격상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늘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네.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현실입니다. 아니,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지금 고위직 국가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원장이죠? 그럼 저 사람이 정보 없이 저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부분 이제 진보나 보수 중도 다 떠나서 설마 전쟁 나겠냐 하는데 심각하다.
이걸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서 그 윤석열 일당이 전쟁을 휘치거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방송도 하고. 그러면 여기 좀 임기 5년 동안 윤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뭔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상회담 안 해요. 딱 만날 때는 네. 통일 사인하러 만나요. 둘이서 딱 만날 때는 네네. 딱 만나가 그냥 사인하고 앞서 딱 해야 돼. 끝이라고만. 네? 그 전에 물밑작업이 다 이루어져. 아니 그렇게 그 안에 물밑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저희 국민들의 소망은 잡으려니까 통일이 됐더라. 저는 사실 이걸 모르게 돼야 돼. 국민 모르게 해. 국민 모르게. 아. 네, 설계 다 돼. 하늘에 설계 다 돼가 있는데 무조건 되고 네. 지금은 통일 안 하면 안 돼. 최고 좋은 적기에 이걸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통일. 통일. 뭐 윤 대통령이 어떤 이 지금 집권 시기에 역할을 김정은이한테 예.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법문 몇 개 통일에 대한 거와 뭐 이렇게 들을 거 몇 개 해놓은 거를 위해서 하나만 전하면 돼요. 김정은이 내가 말하고 그대로 입성을 들어야 돼. 무조건 들어요. 일단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통일은 김정은이를 움직이는 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움직이면 그 김정은이한테 지금 이때까지 산적한 문제들 처음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통일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 뭐 그거는 내가 좀 다 설계 다 하고 있으니까. 북한 쪽은 제가 워낙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러니까. 남북 문제도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통일이 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돼야죠. 통일돼야죠. 5년 동안에 통일을 완전히 이룬다는 것보다 전초 기지를 닦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께서는 저랑 꾸준히 연락하시면서 제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청할 테니까요. 저랑 재권에 대해서 재권이 되달라는 거는 물론이죠. 해달라는 거니까 한번 또 한번 오시고요. 제가 뭐 좀 작으니까 막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아, 정말 이게 맥락이 쫙 연결이 되네요. 아니, 통일 전문가로서 네. 이게 무슨 통일이 장난 같기도 하고 김건희 씨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 통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계획도 없고 감으로 점괴라고 봐야 되죠? 주술이죠, 주술. 점괘. 주술. 아니, 그 남북 문제 자기가 나설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설 거예요? 이런... 뭘로?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이제 국민들이 전쟁 보통은 우리가 국민들께 안심시켜주는 정책을 네. 내야 그렇죠. 전쟁이 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경제생활 열심히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대북정책 보십시오. 그냥 갈등, 그다음에 도발. 전쟁하겠다는 것밖에 있어지지가 않아요. 뭐 북한 붕괴정책을 선언한다던가 그다음에 한미연합사령군 강화 그다음에 대북전단살포, 적견지역 충돌 이런 정책만 계속 내다 보니까 뭐 진짜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저도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정책들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 우선은 이 정책들이 지금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도에 대선 국면 때 선제 타격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뱉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요, 저 정책 속에 저 전쟁이 천공하고 하이비 교주하고 대선 전에 다 상의했대요. 설계돼 있다고 하잖아요. 설계돼 있는 것 안에서 근데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얘기하라고 하니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제 타격이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무슨 담대한 구상이라고 비핵화 로드맵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뭐 힘에 의해서 그런 걸 하겠다. 결국에는 전쟁을 조장해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북한과 이제 대치 국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철진한 흡수통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구시대적인 것들을 좀 버려야 된다. 낡은 이념을 좀 버리고 북한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계속 그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이제 역대 그 보수 정부에서 계속 이용을 해왔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랑 비교를 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도발 횟수나 이런 걸 보면 국지전이 5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336회 정도 됐었단 말이죠. 오히려 전쟁 국면이 더 지속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 불안을 더 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보수가 안보에 강하고
진보는 안보에 무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실제로 이렇게 도발 횟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수 정부에서 훨씬 더 문제가 많았고 전쟁 위험이 더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평가할 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 네. 뜬금없이 문제가 많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싶어요.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거. 피의자 신분이 호주 있죠. 대사로 나간다. 일어나죠. 예, 한동훈이 아이폰도 안 깠는데 법무부 장관이 됐다든지 한동훈 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전부 무혐의 나고 그렇죠. 김건희의 주가 조작 특검이 거부된다든지 이런 거잖아. 또 의사 파업하니까 간호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이 또 그 거부권을 취소해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든지 대한민국은 지금 원칙과 상식 또 법치가 있죠. 다 무너진 상황이라 제가 염려하는 건 저 불장난 같은 김건희 천공의 과대망상 저 사람들은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미치광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한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감정해보면 아마 미치광이급으로 들 것 같아요. 사람 인명을 경시하고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 국민 한 2천만 명 죽어도 자기가 통일만 하면 역사의 통일 대통령으로 쓰여질 거라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과거 뭐 역사들 보면 어떤 통일을 할 때 수많은 그 당시에 그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역사는 희생은 별로 이야기 안 하고 통일을 했으면 통일을 누가 했다. 이게 기록이 되는 걸 저 사람들 천공이나 김건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고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고 또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후환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사람은 정치인들이나 공인들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야 되고 일반 사람들은 내 자식이 욕먹지 않는 부모로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 윤석열, 김건희, 천공 이 사람들은 그런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사람이라 보고 제가 전쟁을 만에 하나라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가지고 뭐 관심을 받든 안 받든 제 나름대로 이런 방송은 지금 서울의 소리 아니면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해보는 거다.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함으로써 이제 총선에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쟁 절대 안 할 거다. 뭐 북풍머리 안 할 거다는 한동훈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김건희 명품을 우리가 공개한 지가 이제 넉 달 돼가는데 네. 안 나오잖아 김건희가. 얼굴도 안 보이잖아. 네. 자기들한테 저 수구들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걸 숨기고 밖으로 내놓지 않는다. 만약 북풍이 전쟁의 유리한 국면이 될 거다 할 때 북풍을 일으키고 전쟁을 얘기하지 총선에 불리할 거라면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방송하는 건 이 자기들이 북풍 얘기를 하면 2010년에 이명박 정권이 전패했던 그런 총선 패배를 맛볼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우리가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모든 일은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일이 그렇죠.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총선 승리를 위한 이런 총선 캠페인도 되고 윤석열 정부한테 우리가 경고를 하는 니들이 그런 짓 하면 총선에서 전패를 할 거다는